울프 actually come. 늑대가 실제로 나타났대. 이 늑대가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지금 대충 이렇게 보면은 늑대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의학에 대한 얘기인데 늑대가 나타났대네. 이 늑대는 그럼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거야. 이 상징적인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암을 극복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암을 극복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암을 극복하는 게 되겠지? 자, 암을 극복하는 것은 would only mean 단지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해?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암을 극복했어. 그 암을 극복했다는 건 어떤 의미밖에 안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get to live 살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살게 된다는 걸 의미해 90살 정도까지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암을 정복한다 해도 우리의 평균 수명은 한 90살 정도밖에 안 된대. But 하지만 it is not enough to reach 150. 150살이 도달하기에는 not enough, 충분하지 않고 let alone 무엇 무엇은 고사하고 무엇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500살은 말할 것도 없고 150살에 도달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기껏해야 한 90살 정도에 도달하게 된대. 지금 우리가 당장 암을 극복한다면 하더라도 이해되는? 그러니까 암이라는 지금 거의 뭐 불치병은 아니지. 좀 고치기 힘든 병인데 그 고치기 힘든 병을 우리가 만약에 정복하더라도 아주 엄청나게 평균 수명이 늘지는 않을 거라니까 지금 당장. 자, for that 이를 위해서 medicine 여기서 이를 위한다는 얘기는 이제 500살, 150살까지 살기 위해서 의학은 여기 의학이란 얘기야. 의학은 need to 뭐뭐 해야 하는데 re-engineer 하니까 다시 조작해야 한대. 뭐를 다시 조작하느냐? process 과정인데 the human body 하니까 인체 과정을 다시 조작해야 하고 그리고 discover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견하다라는 것은 뭐와 지금 병렬 구조가 하는 거야? 요거와 병렬 구조가 알겠지. 뭐를 발견해야 하느냐? How to regenerate. regenerate 하면은 재생시키다라는 얘기니까 organs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organs 하면은 기관. tissue는? 그렇지. 그러니까 신체 기관이나 신체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150살에서 500살 정도까지 살고 싶으면은 신체 과정을 다시 조작해야 되고 그리고 기관이나 조직 같은 거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발견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피부 같은 거 죽어오면은 막 쭈글쭈글해지고 이러잖아. 나이 들면은 그런 것들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면 어때? 팽팽하게 150, 500살까지 살겠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삶. 자, it is by no means clear that. 자, 이시 가주어. 그다음에 대시 진주어. 자, 진주어 하는 것은 by no means. by no means 하면 절대로 한 얘기인데. 자, 진주어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건 절대로 하지 못하느냐? We can do that. By 200. 자, 2100년까지 이것을 하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2100년까지 우리가 500살, 150살까지 사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이제 꼴랑이하고 80년인데 80년 안에 이 정도의 기술을 만들 수는 없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패하는 시도들은 뭐 하는데?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실패한 시도들이 will get us, 우리를 step closer, 더 가까이 데리고 갈 것입니다. 어디로? 그 목표로 더 가까이 데리고 갈 것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뭔데? 500살, 150살까지 사는 것. 그 목표로 우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분명히 실패하겠지만,
그 실패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목표에 점점 더 가까이 갈 거래. 그리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will inspire, inspire 하면 영감을 불어넣다라는 얘기인데 더큰 희망의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고 그리고 encourage, 독려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적부여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독려한다? 더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encourage 동사 다음에 목적과 to부 정사 나온다는 것도 공식처럼 이렇게 연결시켜 놓도록 할게. 자, 일단 여기까지 와, 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우 그게 없네. 지우세요. 자, 여기서는 일단 전제 조건을 목표를 하나 잡는 거야. 어떠한 목표? 150에서 500살까지 살기. 근데 지금 당장 안 극복해도 거기까지 가진 못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150살, 500살까지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신체를 다시 조작해야 되고 신체를 다시 조작한다는 걸 모르겠어. 우리 보면은 우리 신체의 요 세포 같은 것들 나이 들면은 뭐 죽거나 퇴화되거나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퇴화되는 기관들을 재생시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150, 500살까지 살 수가 있어. 하지만 당연한 거는 이것을 몇 년까지는 이루지는 못해. 2100년까지 이것을 이룰 수는 없대. 그러면 2100년까지는 이걸 이룰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냐? 아니래. 이러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실패 시도들이 결국에는 그 실패 실패, 이 실패들을 통해서 어디에 이 목표에 점점 더 가까이 갈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큰 희망을 품게 되고 더 큰 희망을 품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독려해 줄 거라는 얘기.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목표. 얼마 안 남았어. 좀만 더 노력하자. 좀만 더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Though modern medicine wants to solve that in time. 자, 비록 현대의학이 want to solve that, 죽음의 문제를 풀지는 못하겠지만 in time 하니까 제때. 뭐 하기 위해서 이건 조금 재밌는 표현인데 make, 만들기 위해서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임모털 하도록 임모털이란 게 뭐냐면은 죽지 않는 거 불멸해.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은 지금 살아 있냐 죽어 있냐? 살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만드느냐고 의학을 통해서 제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It is probably, 그것은 분명히 make significantly discover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될 거래. 뭐에 대해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느냐? Cell biology 하니까 세포 생물학과 유전 의학에 관해서 중요한 발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The next generation of medicine 다음 세대의 의학은 could therefore 그러므로 could start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를 시작할 거냐? Attack on death 죽음에게 공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프로 어디 어디에서 새롭고 더 나은 위치에서 결국에는 죽음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과학자들은 어떠한 과학자들? 불멸을 부르짖는 과학자들은 야 우리 안 죽고 500살까지 150살까지 살 수 있어
라고 부르짖는 과학자들은 be like 모모와 같습니다. 소년과 같대. 어떠한 소년? 늑대를 부르짖던 소년과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늑대를 부르짖는 소년 얘기 왜 나왔어? 그 있잖아.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그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 질렀을 때 진짜 늑대가 나타났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 우리 500살까지 살 수 있어. 500살까지 살 수 있어라고 부르짖는 과학자들이 지금 당장 500살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지만 sooner or later 곧 늑대는 실제로 나타날 거다. 이 얘기인즉슨 곧 500살까지 우리는 살게 될 거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음 몇 번? 잘했어. 1번이 되겠지. defeat 하면 물리치다, 이기다라는 얘기니까 죽음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학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해내려는 노력 언젠가는 이뤄낼 수 있을 거다. 2100년이라고 해봤자 너희들 몇 살이야? 아이고 얘네들도 혜택 없네. 2100년까지는 안 될 거네. 너희들도 미안한데 다이. 너희들 다음 세대 애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 나이 때는 그냥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속절없이 늙어가지만 너희들이 선생님 나이 때쯤 되면은 이제 그 노화 같은 거를 상당히 연기시키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이 계속하고 유지되는 거야. 윤수 저 모습인데 나이가 막 80살이야. 예전에 아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나와 있는 화폐가 시간이야. 그리고 시간으로 막 물건 사고 막 이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봤어? 거기 보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젊게 막 나오고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유정은 야 이 새끼 이게 어린 놈이 담배 피고 있어? 나 90살이야. 뭐 이런 얘기 되면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만 이제 안타까운 얘기 아니야. 일단 그렇대.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중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공부하고 선생님은 자료 좀 편집 좀 하도록 할 테니까 가보자고요. 여기 discover 앞에 있는 리엔지니어와 병렬 구조되는 부분이고 nevertheless 이거 괜찮네. 그 다음에 이런 실패했지만은 시도들이 우리를 목표에 더 가까이 가져가게 할 거다. 그 다음에 encourage, inspire와 병렬구조, encourage 다음에 나오는 목적보, to, 부정사. 그 다음에 목적보 이런 식으로 형용사 형태 나와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immortal이 지금 형용사로 나와 있고. 그러므로 괜찮네. 그 다음에 더 나은 위치에서 죽음을 공격할 것이다. 아,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언티스트 S부터 하고 복수 나왔기 때문에 크라이도 복수 동사로 나왔다는 거 수일치되고 있는 부분이고 요런 것도 유추하기 괜찮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 질렀던 그 소년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야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게 현실이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고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